저는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미친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 이걸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면 편하신 대로 제가 좀 가까이 돼요? 제가 멀리 갈게요. 지금 배경이 이게 나와서 너무 그런가? 아니요, 제가 자르면 되죠. 자를 거지? 네, 괜찮아요.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그렇지. 지금 이스프레이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치. 바깥에 드시죠, 바깥에. 아니, 진짜. 제가 대화를 하다가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낙 목사입니다. 저는 20년 차 된 코치이기도 하고 우리 느헤미야에서 상담이나 코칭을 하고 있는 상담실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저는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한 개척교회 목사이기도 하고요. 코칭이 되게 좀 낯선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상담은 마이너스를 플러스까지 올라오는 제로 포인트까지 가져오는 근데 코칭은 내 강점을 더 개발하고 싶다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점에 초점을 두고 하는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활동들입니다. 이번에 또 느헤미야에서 선교적 교회 개척 세미나 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저희가 급박하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개척 세미나가 저희는 교회 막 빨간색 벽돌 막 올리고 이런 교회 아니면 지하상가에서 교회 막 짓고 약간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다른가요? 뭔가 이미지가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2008년도에 펍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뒤를 돌아보면 술병이 쭈루룩 놓인 되게 무슨 교회 그럼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근데 우리는 사람이 떠올라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건물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동료들이 떠오르는 거죠. 새로운 교회가 온다에 알렌 허쉬 목사님이 얘기한 거 보면 목사님이신데 신발 가게를 하세요. 신발을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신발 가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매장에 신발을 고르러 오면 그 사람한테 어울릴 것 같은 신발을 추천을 해줘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를 사서 그 바이크 모임에 들어갑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교회 개척 세미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로 갈 수 있을까? 그 옛날에 비즈니스 선교?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건가요? 제가 만약에 100%의 시간이라고 하면 신앙 있는 분들하고는 한 1, 20% 정도밖에는 그분들하고 시간을 안 보내요. 대부분의 80%의 시간은 종교가 없는 분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저는 건물 없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권운동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걸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계속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초점은 뭐였었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였어요. 강의안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슈퍼바이저, 막 다른 데 같았으면 뭐 대표 목사 아니면 대표 강사 이렇게 써졌는데 슈퍼바이저라는 단어도 엄청 생소하고 그분들 묵묵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분들 어떤 분들인지도 저는 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어떤 분이신지 그 슈퍼바이저 혹시 뭐 하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이런 선교적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한 분이라도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 강사분들을 모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을 어떤 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좋겠는지 교회 개척이라 하는 이름 때문에 교회 개척을 염두에 두신 분들만 이 과정을 들어야 하나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설명해 주신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들어볼 때는 그렇지 않은 느낌이네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면 좋을까요? 지금 앨런 허쉬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든가 선교적 교회에 관한 일련의 그가 쓴 책들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선교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시도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카페 교회를 해보신다던가 내가 NGO에 참여해서 뭔가를 해본다던가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선교적 삶을 일상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던가 막상 그 일상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난관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미나는 개척을 하시려고 하시는 목회자만 수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약간 지금 카메라 앞에 서서 되게 긴장을 했는데 저는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미친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이나 아니면 또 우리 MIT에 가면 그 사람들이 천재지만 굉장히 또 괴랄하다고 하잖아요. 괴짜들이잖아요. 오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미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 박사학위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코칭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집단지성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너지를 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배우고, 저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하던 가슴 뛰는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네. 정말 그래서 거꾸로 선교적 교회 모델을 미국이나 호주나 팀 켈러 맞죠? 팀 켈러 목사님이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네? 나도 참고해봐야지 하고 언급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우.